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 양주시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종중에 그 동의를 얻어서 93년 8월에 네. 주택을 신축해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셨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최근 그 임대차 계약이 만기가 되었다고 예. 그 계약서상으로 18년 12월 31일 작년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보상도 없이 네. 원상복구 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답답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일단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5년 가까이 거주를 하셨네요. 그 네네네. 신축을 네. 하셔서. 실제 사는 건한 40년 살았습니다. 이제 실제 그 사는 집 사기 거는요. 예. 네, 집 짓기 이전에 또 있었으니까요. 계속 거주를 하셨군요. 네네네. 와, 굉장히 오래 거주를 하셨는데 일단 어떤 네. 일이 있으셨는지 뭐 법적으로 해결을 할수 있을지 자세히 좀 네.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사 네.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예, 지금 되게 뭐 억울하시고 답답하시겠어요, 지금. 그럼 아직 지금 그 집에는 살고 계신 거예요? 네, 당연히 두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집이 지은 거는 지금 선생님께서 직접 지으신 거고, 집 주인도 선생님 명의로 되어 있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임대료는 예. 17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170만 원 정도씩 주고 있고요. 예, 연체 없이. 그 집이 있는 토지는 그러면 지금 명의가 누구 명의로 되어 있을까요? 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으로요. 종중으로 돼 있지 않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요.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종중의 재산인 건 맞고요. 네네네. 그러면 아니죠. 집은 개인 거죠. 그 집 땅은 종중 말고, 거지만. 아, 그러니까 땅은 종중 건데 그러면 네. 그 지금 땅이 종중 거면은 이제 종중 네. 재산이잖아요. 근데 네, 명의도 그렇습니다. 그 땅의 등기 명의도 종중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땅 명의도 종중으로 되어 있는 거고. 네. 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가라고 얘기하는 분이 누구예요? 임대차 그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분이 종중 회장이죠. 종중 회장이요. 네네네. 네, 그 종중 회장은 뭐 적법하게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 부분은 뭐 과거서부터 그냥 쭉 내려왔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또그 사람 대항해서 뭐할 말도 없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혹시 지금 종중에 무슨 뭐 정관이나 규약이나 뭐 그런 것들 정해 두신 건 있어요? 정해진 거 있겠죠. 뭐 종중이라고 등록돼 네. 있으니까요. 네. 아니, 보통 모든 종중이라고 해서 그런 규약을 두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그 지금 종중 토지에 지금 선생님 집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네, 임대차 그렇습니다. 계약을 맺어서 거기 이제 살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네.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거는 그 종중 토지의 네. 관리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종중 네. 토지를 관리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네네. 종중 토지의 관리라는 거는 이제 무슨 종중의 회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네. 종중 재산이라는 거는 종중원들의 총유라고 해요. 그래서 종중 재산이 되는 거고, 그 종중 재산의 관리, 그리고 처분 같은 거는 이제 네. 네. 정관이나 규약에서 정한 게 있으면 그 정한 바에 따라서 하는 거고, 만약에 그런 게 정한 게 없으면은 종중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결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예. 지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게 무슨 네. 종중의 정관이나 규약에 나와 있는 사항에 따라서 정해진 의사가 아니라 그 종중 회장이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한다면 그 종중의 그 회장이 내린 그 임대차 계약 해지라는 뭐 결정 자체가 효력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 개인으로, 회장 개인으로 이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종중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한다고 그러는데, 실제 거기 거주하는 종중원들은 그런 거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종중에 이제 회장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거라고 하면은 그 회장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결정 자체가 이제 뭐 효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제 그분도 어쨌든 친인척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 내가 왜냐면 계속해서 분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쪽에서 그렇죠. 뭐 내용 증명이 날라올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뭐 싸움이 생길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렇습니다. 그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그 종중의 회장이라는 분이랑 이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정관이나 규약이 있는지 근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근거가 없다라고 하면은 종중 총회를 열어야 돼요. 그 종중 총회는 모든 종중원들이 참여해서 진행을 해야지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종중원이 누락된 상태에서 결의가 열리면 거기서 또 내려진 결정 자체는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종중총회 결의가 열렸다라고 하면은 선생님께서도 그 종중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지금 40년을 내가 여기 살았다. 집도 지어놨다. 그럼 난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라고 해서 종중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거 임대차 계약을 여기서 해지하고 이 사람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너무 같은 친인척끼리 잔인한 거 아니냐, 뭐 냉정한 거 아니냐라고 종중원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런 결의가 안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중원들도 혹시 모르죠. 그 종중 회장이 지금 종중 재산을 가지고 본인이 어떤 부당한 이익을 누리려고 지금 선생님을 내보내시고 그 종중 토지를 이용해서 개인의 사익을 누리려고 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종중, 예. 여태까지는 그렇게 그 사람 관행으로 해왔어요. 근데 그렇게 관행을 한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중원들한테 한번 알려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중원들은 그런 사정을 모르고 계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 총유 재산이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종중원들도 분개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분들을 설득을 하면은 종중총회 결의에서 그런 결의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대신에 그런 반드시 그런 종중총회 결의가 열릴 때는 이제 모든 종중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해야 되니까 그 소집 통지는 모든 종중원들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소집 통지는 그것도 소집권자가 누군지 그거에 대해서 정관이나 뭐 규약에서 정한 게 없다라고 한다면 뭐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정해진 바가 없다라고 하고 방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뭐 직접 연락을 내리시든지 하셔서 한번 종중총회 소집을 한번 그 회장이라는 사람한테도 권해 보시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결의를 받아 보시라. 거기서 그 결의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게 만약에 결의가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나가실 필요는 없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친척들과 법적인 다툼 없이 해결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나가게 결의가 된다라고 하면 뭐 계약갱신 청구도 할수 있긴 해요. 왜냐하면 그 건축물을 소유하고 위에서 그 토지를 임대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게 선생님한테는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종중에서. 그러면은 뭐이 건물 매수 청구권 뭐 이런 걸 행사해서 그뭐 대금을 받아서 나가셔서 다른 집을 구매하셔서 결국 사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오래 그곳에서 사신 곳에서 떠나기가 싫으신 거잖아요. 아, 고향이고 거기서 이제 그렇죠. 일흔일곱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로 의미도 무시해야죠. 없고 다른 곳에 가서 사는 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 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반드시 원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종중원들을 얘기를 통해서 그 선생님의 입장을 설득을 하고 그 회장한테 이제 종중총회를 열어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든 종중원들에게 소집통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종중총회를 열어서 거기서 이제 결의를 받아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깔끔한 문제 해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셨어요? 답답한 게 조금은 풀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보상 문제를 할 적에는 또 어디다가 저희가 의뢰를 하면 됩니까? 뭐 시골 사람들이야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보상 문제가 또 고민이시군요.
만약에 종중총회에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해지하는 걸로 결정이 났다라고 한다면 뭐 건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건물 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려면은 결국에는 뭐그 금액적인 부분에서 이제 쉽게 뭐그 임대인 종중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랑 뭐 이제 종중원들 재산이니까 결국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인 합의도 쉽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것 같은데 이제 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좋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소송이라는 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감정적으로도 이제 많은 그런 문제가 생기고 하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종중원들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꼭 그런 감사합니다. 부분으로 준비를 잘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일단은 제일 깔끔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렇게 진행해 보시고, 혹여라도 나중에 좀 해결이 잘안 돼서 법적으로 또 진행을 해야 된다 하면 다시 전화 주시면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할게요.